자, 이번에는 이제 다운업 슬랩에 대해서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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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그래서 다운업 슬랩, 지금 제가 잡은 데가 이제 D 음이고요. D 노트, 옥타브 D 또 옥타브로 D 노트를 잡고요. 잡은 다음에 플럭까지 뜯으면 다운이 아니라 다운 업. 이제 처음에 이제 핑거링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다운 업 다운 팔을 같이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세를 잡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핑거링 하듯이.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나죠. 어택을 하려면 좀더 안쪽에서 이렇게 뜯어주면 되고요. 어택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걷어내면 돼요. 이렇게 그냥 손목을 돌려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어택 이런 식으로 이제 어택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어택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운 업 다운 업 플럭 다운 업 검지로 플럭 뜯어줘야 돼요. 다운 업. 근데 팔이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 옆에서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어지는 모양 이제 폼으로 연주하고 있는데 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폼은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 사운드가 다운 업. 이제 빨리 한번. 지저분하게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제 뮤트랑 같이 써서 이제 뮤트 음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뮤트 된 상태에서 다운 어플로 다운 어플로 이런 식으로 이제 뮤트를 이용한 근데 힘을 제가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다운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툭툭 근데 업할 때는 좀 약간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힘보다는 그냥 이 자세 안에서 그냥 팔만 들어주면 되니까 힘이 들어갔다고 하긴 뭐하고 엄지 힘이 들어간 부분은 그러니까 이 엄지예요. 엄지가 이렇게 곧게 좀 있는 상태에서 빅토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마커스 밀러도 이런 식으로 마커스 밀러 이렇게 위로 엄지를 같이 이렇게 튕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튕겨주면서 많이 쓰는데 뭐 사람마다 많이 틀려요. 근데 일단은 다운하고 플럭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 핑거링 하듯이 이렇게 속도를 나중에 이제 낼수 있도록 이제 뭐 웬만하면 좀 앞쪽에서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좀더 편해요. 이거 텐션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장력이 이쪽 뒤로 가면 뒤로 가면서 좀 힘들어요. 이제 앞쪽이 엄지가 한 앞쪽 이쪽이나 이쪽 이 정도 이한이두점 사이에서 연주하시면은 좀더 편하실 거예요. 4번 줄, 1번 한 줄로 할 수도 있고, 근데 한 줄, 한 줄, 다운 업 플럭, 다운 업 플럭 이건 어렵고, 1번 줄은 무조건 뜯어주고, 1, 2, 3 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기도 해요. 다른 거는 좀더 디테일한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